안녕하세요. 아이디어랩 대표 유상석입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아이디어랩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반갑고요. 조그만 벤처기업입니다. 하지만 그 전 세계에서 히든 챔피언을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꽃을 가지고 핸드메이드 꽃 올리브 트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디어랩을 창업했습니다. 많은 꽃을 만들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욕심을 많이 냈네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 많이 있는데 그에 걸맞게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돼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여러 벤처 기업들이 있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영상이나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이 꽃을 보시면 진짜 생화 같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더군다나 또 향기는 맡지 못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미 익혀져 있는 그런 향기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라고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IT가 아니라서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꽃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의 시장은 이미 엄청난 규모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걸맞게 그 좋아 안에서도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아주 강한 상품을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테크놀로지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굉장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 조그만 벤처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그 코너를 보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여러분들이 10시간 도와주시는 그 비용으로 저희는 세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걸맞게 매출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그 모태가 됐던 시드머니가 결론적으로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수 있는 창조경제에 걸맞게 내놓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현재 5명의 인원이 꽃을 개발하고 세팅하고 판매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큰 많은 사람들이 꽃을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생활하시는 분들이 저희 꽃을 보고 아 이제는 생활 키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란듯이 저희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랩 올리브트리라는 브랜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